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예수님 승천해 가는 걸 쳐다보고 있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어떻게 돼요? 오신다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학설이나 그런 견해나 주장들 때문에 많은 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0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미 선교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혹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뭐 생명수 강가에 내가 환상을 보니까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고 예수님이 막 백마를 타고 있다 이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하는 데를 KBS 여기 스포츠홀에서 그때 집회를 하길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가서 봤더니 막 그런 환상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 뭐 곧 지금 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혹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부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리는데도 어때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영혼 구원해야지 어디 지금 다른데 시간을 어디다 내가 지금 돈 벌고 있을 때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아내 혹은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런 교회에 이제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 어디 가정에 엄청난 그런 문제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은 굉장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있죠.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라고 정확히 하면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날을 지키지만 이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또 뭐를 강조하겠어요? 안식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재림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성서 침례교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서 성경하고 침례를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우리가 세례도 돼 있는데도 다 읽을 때는 어때요? 침례로 읽어요. 그러죠? 분명히 여기는 세례로 써졌는데 읽을 때는 침례로 읽어. 침례교,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교회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은 그 교회 사람들이 볼 때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제7 안식일 재림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몇 번이나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 빗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집 팔고 소 잡아먹고 막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입고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그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이란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밖에도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안성 하나님의 교회, 그 밖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미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빗나간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반복되는가? 첫째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발응하고 막 득세할 때는 언제 하면은 대부분 사회가 불안정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막 예전에 그러죠. 몇 년 전에 어떤 그 이상한 미국에서 왔던 그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 홍아무개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언제 12월 며칠 날 아예 전쟁이 이 한반도에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막 집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사과라도 하고 이게 다시 얼굴 어디서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지금도 그걸 하고 거기에 그런데 지금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의 어떤 불안정, 전쟁의 위험, 전염병, 이런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이 기독교계 안에 유언비어가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 정말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지 마요. 그리고 이런 기근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큰 경제적인 어떤 불황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사회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쉽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있죠. 이단이나 막 거짓 선지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신천지 같은 데 얼마나 많이 그런 데 이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제대로 이렇게 신앙이 말씀에 우리 교회 주된 이 표 가운데 하나가 뭘까? 목표 가운데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선 교회.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런 인생이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도 인생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럼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열심은 있지만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그리스도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막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런 이 기독교 안에는 신령하고 신비한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그런 은사적인 거, 어떤 체험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무슨 말씀을 들었어도, 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어도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맞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아무리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이 무슨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나타났다고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지금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19장까지 왔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눠요. 네, 주님이 공중 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슨 또 공중 재림이냐, 지상 재림만 있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과 지상으로 이제 완전히 오시는 지상 재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공중에 오시는 건 공중재림, 지상에 오시는 걸 지상재림이라는데 이 공중재림은 언제 있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에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다 했죠? 네. 7년 대환란.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1장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 2장과 3장은 뭐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써가지고 그 일곱 교회 목사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뭐냐, 사도 요한을 주님이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갔더니 천국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곱 인회장, 일곱 대접 나팔장, 일곱 대접장,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7년 대환란이 끝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된,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아, 언제 예수님 오시구나, 어떻게 오시구나,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구나, 또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영원 세계는 어떻게 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물론 6장부터 19장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막 보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만 금방 예수님이 막 휴거가 있다, 들림받는 일이 곧 예수님이 막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 막 이런 것에 현혹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공중재림은 7년 대환란이라는 이 기간에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을 이 후 3년 반이 있고 전 3년 반이 있어요. 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중간에 공중재림 완전히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끝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쭉 여러분이 그동안 6장부터 7 인장, 7 나팔장, 7 대접장 중간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7년 대환란 전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들림받는다 휴거한다고 그러는데 다 올라가 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 휴거라는 막 책, 영화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게 뭐냐면 소설인데 가상소설이 앞으로 어떤 휴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근데 그 이제 책 자체가 뭐냐면 잘못된 그런 설정을 한 거예요. 예, 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남는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대환란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그런 가르침, 그런 책, 그런 영화의 내용인데 이것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정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다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매우 잘못된 그런 이 재림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이번 주일인가도 그 말씀을 세 가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 뭐냐? 구원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인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런 구원파라고 하죠? 뭐 기쁜 소식 성교회 또 유병헌 지난번에 그 뭐 그런 사건 났던데 또 다른 또 그 구원파가 있는데 이런 세 개 구원파가 있는데 이 구원파들이 주로 가르친 건 뭐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천국은 간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그 구원파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어떠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면 나는 천국은 간다 이래 항상 이 구원파 같은 이런 잘못된 교리에 물들은 여러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겠어요? 이루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여러분 주일날 밤에 그런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예를 들어 우상숭배를 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구원받았어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는 가. 여러분이 회개하면 생명, 아니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근데 믿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짓을 앞장서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 너무나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돼. 예전에 저도 그렇게. 그리고 모든 기적은 끝났고 은사는 중지가 됐어.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말론이 그렇게 잘못된 거.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공중으로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지 않고 혼자 앉아온다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지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2일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너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뭐 쭉 나오죠. 이런 일곱 개의 교회에게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내게 말하는, 여기서 사도 요한을 말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올라오라고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잘 들어봐 여러분, 예수 여기 보면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 버렸다, 교회를 하늘로 이끌어갔다, 이것이 교회의 휴거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환난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누구에게 올라오는, 교회에게 올라오는, 누구에게 올라오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가지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네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 장차 이 천년왕국에서 영원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뭐를 하고요? 교회를 다 하늘로 데려가 버렸다고? 그걸 가지고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중,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 뭐냐면 휴거가 그때 일어난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 예전에 저도 제가 이제 이런 교회 있었거든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혼자 앉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느냐면 골라드려. 그래서 나왔잖아. 계속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거. 아니 그럼 성도는 다 올라가 버렸는데 누구보다 성도라는 거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 올라가 버렸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그 견디는 사람만이 666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옥에 안 가고, 그럼 예수는 안 믿는 사람 666표 받으러 가면 다 이거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니까 안 받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그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내 백성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바벨론 멸망시키기 전에 내 백성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했잖아. 그러면 그때가 어때요? 대환란 기간 때 있는 일이잖아. 그럼 대환란 기간 때는 성도가 없으면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예수님과 믿는 사람은 상관없고 유대인들만 이걸 상관이 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 내가 7년 대환란을 나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가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저축하고 이러면서 기도 저축하고 영역을 저축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나는 공중에 들림받아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주님이나 빨리 오셔버리면 좋겠네. 힘들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저축, 기도 저축, 영역 저축 이런 거 하려고 생각 안 하고 힘들면 어때요? 아 주님 빨리 오셔서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면 좋겠네. 이런 아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때 애굽의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일곱 마리 큰 살찐 황소를 아주 메마른 그 쇠약한 이 흉측한 이 소가 잡아먹는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을 세약한 그런 이 이삭이 삼켜버린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꿈을 해석할 자를 찾다가 전에 왕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걸 그걸 기억하고 요셉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요셉이 가서 바로왕이 꿈을 해석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것인데 이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뭐가 온다? 흉년이 온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왕에게 각 도시마다 성마다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거기다 양식을 어떻게 해? 저축을 해놓으라. 많이 저축을. 그러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땅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정말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라고 성령 임하고 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의 제목을 주는 앞으로 이 7년 대환란 이런 거 올 때 우리 그 이제 애굽에 그 기근이 왔을 때 엄청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거기에 그들이 죽지 않게 해서는 양식을 저축했네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저축해야 될 것인가? 그걸 딱 말씀하시면 너무 제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요셉이 흉년이 든 사람들을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요셉이니까 어때요? 마지막 때 영적인 기근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이제 제가 그런 제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도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저축하라, 말씀을 저축하라, 기도를 저축하라, 영역을 저축해. 그래야 이런 환난과 시험에 왔을 때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그런데 공중으로 다 올라가 버린다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요.
말씀 저축, 믿음 저축, 기도 저축, 영력 저축 안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막 말씀을 저축해놓고 기도를 저축해놓고 믿음을 저축하고 영력을 저축하고 이런 사람은요 시험과 환난 요한 다 이겨 그거를. 그런데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영력도 저축해주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큰 어려움이야. 근데 그때서 막 기도하면서 막 뭐 어떻게 뭐로 이겨내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이겨내지. 저축을 하는 거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 이걸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아 뭐 우리 다 공경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했는지 천국은 가. 뭐 나 영광스러운 구원 못 받아 부끄러운 구원이야. 구원은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잘못된 이 가르침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성령론, 올바른 그리고 이 종말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고 했네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언제 이루어진가? 먼저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예요. 예,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가 이걸 제가 이제 아 이걸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러네. 이걸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간이면 7년 대 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날짜로는 뭐냐면은 개월수는 42개월, 42달. 그 다음에 예, 날수는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중간이 뭐냐?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요. 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은 성전이 없죠 아직. 옛날에 AD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미 이제 이 예루살렘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이 이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옛날에 성전터가 어디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던 자리. 그 자리가 그리고 다윗이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터인데 거기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기에 모스크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1948년도에 이슬람을 몰아내고 거기다 성전을 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때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천만 명이 안 돼요. 800만 명인가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이 아랍의 여러분 나라들의 인구가 어때요? 매도기에 매도. 그쪽만 해서 이슬람교도들이 그쪽에만 해서 2억이 넘어.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하면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런 데는 이슬람 국가인데 인구가 1억 4천만 막 이래 넘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못해.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아주 지도자로 나타나가지고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났던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3년 반이 지나면 7년 대환란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또 666이라고 하는 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예요. 근데 이때 7년 대환란의 반절이 딱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7인의 재앙이 이제 있어요. 7인. 근데 이때도 힘들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는 그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중 재림이라고. 그리고 휴거가 있는데 언제냐? 이때쯤에가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한번 전에 했던 건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안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여기서 흰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하얀 뭉게구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쇠키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약간 그 구름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인자라고요. 근데 인자 같은 시간에 앉았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앉으신 거 구름 위에. 근데 그 머리에 뭐를 썼어요? 금면류관을. 그 손에는 에리안 낫을 가졌어요.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뭘 한가?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래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대.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네. 지금 보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의 곡식을 낯을 휘둘러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께 거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벼가 익었다고, 보리가 익었다고, 밀이 익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알곡이 되어서 익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이. 그래서 영혼의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알곡이 된 익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그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돼요? 알곡신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알곡이 안 되면 여러분은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가.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가 와서 나 너희를 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면서 그가 와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그랬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디에 보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 쭉정이. 그러면 잘 봐요. 쭉정이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라지하고 틀려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종자가 틀려요. 알곡과 쭉정이는. 그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는 이게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쭉정이는 뭐냐? 믿긴 믿었는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죠? 농사를 짓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태풍을 못 이겨서 쓰러져버려. 벼가 이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알이 안 차가지고 알곡이 안 되고 뭐가 돼버려요? 쭉정이가 돼. 그럼 탈곡할 때 탈곡이 아주 돼. 바람에 슉 날려가지고 옛날에는 때, 지금은 이제 뭐 그걸 다 콤바이너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바람에 날려요.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떨어져. 그럼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어때요? 옛날에 시골에서 가서 불로 태워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쭉정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이겨야되냐?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는데 땅에 곡식이 익었다고, 보리가 미리 익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혼들이 익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계속 봐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자, 이거는 대환란 지금 후 3년 만에 중간에 있는 일인데 땅의 곡식이 익었어. 성도들의 영혼이 익었어. 뭐를 어떻게 익었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환란을, 이 대환란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다 거의가 다 통과해. 거의가. 그런데 대환란이 끝나갈 즈음 돼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이 후 3년 반 동안 남았을 때 그 중간쯤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영혼이 익은 알곡 성도들의 영혼을 추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공중으로 데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고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여기서 올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다 올라가 버렸다고? 성경이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뭐 이렇게 가르쳐 무조건 따라. 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냐면 공중 재림 그리고 휴거예요. 근데 이 휴거가 있기 전에 잘 들어봐요. 여기가 이제 3년 반인데 중간인데 이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 한 번 휴거가 있어.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찾지 쯤에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발에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는데 용이 막 그 여자를 잡아먹고 죽이려고 난리를. 근데 이 용이 누구라겠어요? 에뱀 곧 마귀라겠죠. 마귀가 여자를 죽이려고. 근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 막 이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날라면 막 애를 써 막 그 상고를 치른 거야. 그래가지고 탁 산의 아이를. 이 산의 아이가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며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끝에 보면은요 꼭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약속이 있어.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그 사자들에게 보낼 때 했겠어요?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막 박해가 어마어마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표를 거기서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초대교회도 못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그러면 이 표를 어떤 사람에게 주냐? 로마의 황제의 그 우상에 가서 절한 사람에게 이 표를 줘.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우상에,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한 자만이 666표를 주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 저축, 기도 저축, 말씀 저축, 영역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자, 네, 이제 이렇게 이기는 자. 이제 여기 계시록 이제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인데 그 7장에는 이스라엘 12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 명씩 해서 되는 14만 4천 명.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열두 지파에서 다 이렇게 12,000명씩 인을 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대환란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로 머리에 인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하질 못해.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해하지 못해. 그런 권세를 하나님 딱 주셨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어때? 여기에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인데 위로 올라간다고. 공중으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보좌 앞으로. 근데 그 보좌 앞으로 하는 휴거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불러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막 그걸 또 별별 희한하게 해석을 다 해.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 12, 신약에 12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 144가 나오는데 그것은 충만수 천을 거기다 곱해갖고 14만 4천 명. 성경에 이런 뭐 이상한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막 세계적이다 하고 막 하면 뭐 요한계시록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도 다 상징적인 수로 해가지고 막 거기다 뭐를 곱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 수를 말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 아 말도 안 되는 이런.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내가 머리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요거는 이제 보통 제가 1차 휴거라고 해요. 이기는 자의 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2차 휴거가 있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님이 지상 재림인데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지상 재림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 18장에서 말했던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죠.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큰 음녀 그리고 세계를 음행으로 더럽힌 그 음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을. 자, 그 그림을 한번 다니엘서 있는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바벨론 제국주의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네. 그 다음에 여기 금의 나라. 여기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제 여기 보면 가슴과 두 팔로 돼 은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지배한 나라 배한 넓적다리 노스로 된 헬라 또는 그리스라고 하죠. 알렉산데 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쇠 철로 된 로마 제국. 예, 나중에 동로마 소노마 갈라져 두 다리처럼. 그리고 마지막 제국이 뭐라고 했어요? 이 쇠와 진흙 철과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으로 된 그리고 이제 열 뿔은 열 나라의 그 왕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열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게 마지막 제국이래. 이 밑에 깔려 있는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신상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고 태산같이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밑에 반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제국 이 열발가락으로 나와 있는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것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가 다시 부활한 거라 했죠. 근데 신성 로마 여기 보면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딱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 열발가락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과 새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부활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근데 이 마지막 열 개국으로 된 이 나라가 하나를 연합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대통령이에요.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누구든지 이 적그리스도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벨론으로 인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제 이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려, 이 나라를. 이걸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나와 있었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상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보면 사도바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 편지를 보는데 자는 자들에 관한, 잔다는 것이 여기서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잠잔다고는. 자, 14절부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자는 자들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부활해서 이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말이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냐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뭐라고요?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네,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데 어떤 일이 먼저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먼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고.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때 뭐가 있냐?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부활이 있어,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첫째 부활에 부활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공중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그 말씀 보여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뭡니까?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기는 자들은 13만 4천 올라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이 환란을 통과해. 그러다 알곡이 되고 먼저 익은 성도들은요 이때 공중으로 주님이 추수해서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공중으로 못 올라간 사람들은 나머지 환란을 통과해야 돼. 계속 힘들어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이걸 통과하면은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그때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영원한 몸으로 올라가고 우리 땅에 있는 자들도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이 멸망하고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마지막 휴거는 세 번 있어요. 이기는 자의 휴거, 중간에 알곡된 자들의 휴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환난 전에 다 올라간다. 아니면 전부 다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환난을 지난 다음에다 다 그때서 이제 휴거된다 막 이렇게 하고 휴거는 아예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이거 보니까 공중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 올라간다 했잖아요. 아멘. 그럼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그럼 부활이 언제 있냐 이거. 부활이 이걸 보면 알아.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가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유튜브에 보면 막 주님이 곧 오신다 휴거가 막 임박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충동질 선동질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기꾼들 같은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곧 오신다고 막 계속 이러면서.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시려면 뭐가 나타나요? 지금 주님 오시려면 여기서 주님 재림하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나타났어야지. 666표 안 받으면 죽인다 해야지. 그러잖아요. 일곱이 나팔 때서 막 지금 여기 일곱이 인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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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일곱이 나팔 때 지구상에 사는 사람 4분의 1이 죽고 일곱이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온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바다가 생물이 다 죽고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막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그 태양으로 뜨거워 죽고 이 우박이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막 금방 뭐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다 넘어가. 왜 그러냐?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 미혹이. 그래 예수님 오니까 야 너희들 예수님 오셔본 땅에다 재산 놔두면 뭐 하겠냐? 가서 다 팔아가지고 바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이단들 이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몇 번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바쳤어. 그래서 우리 정통 교회들 가운데 짓다가 재정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도나고 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버려. 그거를. 돈이 제일 많아요 거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해. 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전도를 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 못된 것들이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야 이혼해라 막 이 조종을 했어 막 이런 짓까지 했어요. 그럼 이혼해가 유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럼 바치게 만들고 얼마나 이런 못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진짜 교회를 잘 만나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강한 그런 교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를 만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사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만남에 달렸다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불행한 인생을 살잖아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내 인생에 불행과 고통을 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신랑 잘못 만나고 마누라 잘못 만나면 한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자를 잘못 만나고 교회를 잘못 만나면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미혹이 많은 시대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면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요한계시록 설교를 1강부터 꾸준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을 옛날에 평양 대부흥의 그 주인공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만독을 했다고, 만독, 요한계시록을 만 번을 읽었대. 근데 요한계시록을 만 번 읽은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이걸 풀려면 다니엘서 성경 전체에 쫙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전체를 알아야 이게 풀어지지, 요한계시록만 막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설교를 1강부터 쭉 들어보면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기회를 붙잡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밤마다 제가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그거를 쫙 들으면은 진짜 성경 전체가 창세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나오니까 열리는 역사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별로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에 어떤 서울에 있는 자매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청년인데. 유학 가려고 지금, 미국, 아주 세계적인 그런 대학에 미국에 유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2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이 나온가 봐요. 뭐냐면은, 그 3천 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어디 저기 못 사는 나라 이런 데는 뭐 천 몇백만 원, 2천만 원만 있어도 세운다 하니까 자기도 그런 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매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인데 쫙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 뭐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이렇게 좋은 강의를 안 듣니? 왜 조회수가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다고 그래, 나보다. 예, 조회수가 적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신 대로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별로 그런 기도를, 이 메시지를 이렇게 어떤 통한 사역에 대한 이것을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했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이 저희 이제 그 구독자가 갑자기 막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독자가 만 500명, 600명인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막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구독자가 더 빨리, 이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잖아요. 영향력의 지경. 근데 이 말씀의 사역이, 지경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지역으로까지 이게 확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 않아도, 미국을 가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디, 세계 어디니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유튜버가 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이게 이제 듣고 올바른 구원론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런 가르침,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또 한 번 들어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는 이거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저희 집사람 보면 항상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구속사를 들으면 성경이 열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네.